들을 끼는 자는 다시 한번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생명이요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시는 창조의 주님께서 우리 영혼과 마음속에 임하셔서 은혜의 통로를 가로막는 모든 불신의 찌꺼기가 제거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모든 삶의 아멘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시간 들을 귀 있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이 진리를 들을 자다. 그럼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씨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첫째, 맡기지 못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맡기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 오늘 보면 7절을 보니까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농부는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 씨가 어디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농부가 일부러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 씨를 뿌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농부가 밭을 갈 때 죽지 않는 가시떨기에 씨앗이나 그 뿌리가 남아있는 곳에 씨앗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가시떨기는 싸게 자랄 때 필요한 양분과 수분, 빛을 뺏어가고 자라날 만한 공간을 뺏어버립니다. 또 본문에 기운을 막았다. 뭐를 막았다? 기운을 막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심프니라고 하는데 이 말은 거의 호흡이 곤란한 만큼 주변에 몰려들어 누르다, 완전히 질식시키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씨앗이 뿌려지기는 하지만 가시떨기가 마치 씨앗을 짓밟는 것처럼 어떤 생명의 열매에도 거두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의미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는 어디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질 때 그 뿌려짐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과 열매와 추수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가시떨기, 즉 세상의 염려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방법과 욕심을 심어줌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뺏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뭐를? 정신. 우리 마음과 정신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에 쏠리게 역사함으로 말씀의 삶 속에서 결실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방해를 해요. 결실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칼포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열매라는 뜻뿐만이 아니라 결과, 행동, 행위, 유익, 이득, 찬양이란 뜻이 있습니다.
즉 사단이 우리 삶에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한 행동, 행위, 찬양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고 은혜가 없으면은 찬양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찬양을 사라지게 해요. 기도를 사라지게 해요.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실치 못하게 하는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아니 나 사단을 쫓을 때 고함 안 치려고 떠나갈지어다. 프랑스의 수도자 샤르르 드 푸고는 아프리카 사하라 그 사막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날 사역에 지쳐 낙심하고 있을 때 나무를 다 보다가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나무는 나뭇가지에서 잎사귀가 떨어져도 가지가 꺾여도 아무런 염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길을 쓰거나 떨어지는 것을 잡으려고 안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떨어져 나가는 재물이나 건강이나 생명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이 나무보다 못하구나. 이 나무보다도 못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이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내 건강이, 내 재물이, 내 생각이 떨어질 때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사람만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은 염려는 무엇입니까? 좀 자리 잡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저도 있어요. 오늘 그 염려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바라봐요. 여러분 희망과 소망의 차이점이 아십니까? 희망과 소망의 차이점. 우리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이 두 단어는요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먼저 희망은 나 자신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은 마치 무지개를 쳐다보는 것 같이 볼 수 있지만 잡을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볼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해요? 잡을 수는 없는 것과 같아요. 반면에 소망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망은 소망하는 대상이 나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소망은 뭐라고요? 소망은 소망하는 대상이 나에게 주는 소망을 주는 거예요. 받을지어다. 내가 처한 상황이 염려가 가득하고 건강과 물질과 행복의 가지가 떨어지고 있어도
위에 계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마음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한 뉴스를 읽어보니까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여전히 1위를 지키고 있는데 그중에 그리스도인의 자살률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고 그 구원에 기뻐하면서 믿었던 사람들의 인생의 난관을 만났을 때 나는 구제불능이다, 나는 죽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딱 그 속에 어둠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죽고 싶다는 말이에요. 죽고 싶다. 그건 반드시 사단이 주는 거니까 물러가라. 죽고 싶다.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죽어야 돼.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결론이 이런 실패로 끝나야 할까요? 아닙니다. 저의 삶을 걸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바울이 경험했던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망과 낙심에서 건지시사, 건지시사, 삶을 은혜 위에 은혜로, 복의 복으로 기름 부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은혜 위에 은혜, 복의 복을 체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넘치는 축복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바로 악습관을 버리고 선한 습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슨 습관 버리고? 악습관을 버리고 선한 습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목사님, 나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그래도 그게 악습관으로 계속 말하는 거야. 계속. 사람이 건강을 잃고 질병에 걸리는 원인 중 가장 큰 것이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인 것처럼 성도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선한 습관을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선한 습관으로 시작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잘못된 습관을 버립시다. 그리고 선한 습관으로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먼저 버려야 할 것은 절망의 습관을 버려야 돼요. 뭐를? 절망의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절망이란 한자를 보면 끊을 절 자에 발할 망자를 씁니다. 뭐를 쓴다고요? 끊을 절 자에 발할 망자를 씁니다. 즉 절망이라는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어서 자기 스스로 이미 내게 와 있는 소망을 끊어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 인간이 모든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끈을 아는 능력이 있습니까? 이걸 끊을 수 있는 끈을 아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 난 없어.
사도 바울은요,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요, 우리 인간이 부분적으로 알지만 모든 것을 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알고 앞날을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미리 결론을 내리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가 되시는데 우리가 누구라고 쉽게 절망하고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말하겠습니까? 때문에 어떤 유대인 랍비는요, 절망은 주제 넘은 짓이며, 따라해요. 절망은? 아니, 정확하게 말해봐. 시작. 절망은? 장로님 안에서 다시 시작. 절망은 주제 넘은 짓이며, 절망은 하나님 앞에서 처절한 이단이다. 철저한 이단이다. 이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절망하던 습관을 오늘 버립시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가능성이 1%도 남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의 가능성은 언제나 100%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다면 절망의 습관 대신에 우리가 가져야 할 새로운 습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오늘이 소망의 날임을 기대하며 사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오늘이 소망의 날이다. 시작. 바로 오늘이 소망의 날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시는 능력은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 예수의 능력은 오늘 충만합니다.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일도 바로 지금 할 수 있다는 소망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많은 주의 자녀들이 과거 속에서 현재를 살아갑니다. 과거 속에서 현재를 살아간다? 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버리고 우울증거리고 계속 과거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요. 지난 40년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점은 시간이 흐르고 삶의 문화와 환경이 바뀔수록 인생의 고민들은 다양하고 문제도 다 다르지만 항상 공통적으로 저에게 들리는 단어가 있다면 만약 이랬더라면 이렇게 했더라면 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말로 보이지만 이 짧은 후회의 말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앞이 아니라 뒤를 향하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축복의 날이고 새로운 소망의 날인데도 과거의 실수와 실패에 대한 한탄과 후회를 하느라 오늘의 축복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졸업식 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고 축하하는 예배도 드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우리 학생들, 오늘은 소망의 날입니다. 여기 앉으신 학생 여러분 따라합시다. 오늘은 소망의 날입니다. 와, 다 학생이구나. 오늘은 소망의 날입니다. 오늘은 소망의 날입니다. 과거에 매여 현재를 살지 말고 오늘의 축복의 날이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받는 날임을 기대하십시오. 무엇보다 내가 주님 품 안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예레미야 1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명하사 토기장이 집에 가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토기장이. 예레미야가 토기장이를 쫙 바라보니 그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고 있는데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망가졌어요. 그러자 토기장이는 그 망가진 것을 다시 손으로 빚어 다른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을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바로 지금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이 망가진 그릇과 같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나를 빚으시면 주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하거나 생각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저 보통 내 넘어서 쐐기도 이런 쐐기가 없었어요. 친척집 가서도 밥 한 숟갈 안 먹었어요. 물도 안 먹고. 우리 엄마 얼마나 고생시켰는지 몰라요. 보통 넘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당신의 의로운 손으로 막 붙들고. 여러분 다 붙들린 자요. 누구 손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다음으로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두 번째로 기꺼이 맡기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은 그 마음이 좋은 땅이다. 시작. 그 마음이 좋은 땅이다. 지금 누구 보고 얘기했어요? 다행이다. 그 마음이 좋은 땅이다. 본문 8절을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서 그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자,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씨앗을 둘 중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여기서 좋다는 말을 헬라어 칼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름답다, 잘생기다, 뛰어나다, 유용하다, 또 뭐가 있나? 칭찬할 만하다 라는 뜻입니다. 칭찬할 만하다. 목사님 우리 칭찬도 안 해주고 맨날 콕콕 터치만 한다. 여러분 제가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제 자신이 다 사람들을 그냥 칭찬해주고 사랑한다. 근데 그거 어머 저건 저러고 가다가 길을 의의 길을 벗어나겠다. 그대로 신앙사라면 그러니까 콕 터치하는 거야. 하나님 나 좀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막 내가 막 진짜 간절하다니까요. 근데 또 하는 거예요. 응? 오늘은 여러분이 칭찬할 만하다. 아멘. 이영애가 초롱막이 좀 불러가라. 아멘. 선우무 까마귀야 불러가라. 아멘. 아멘.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까마귀가 다 집어먹는단 말이야.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도 여러분 실에 막 말씀의 식이 뿌려졌을 때 옥토에 다 심겨져서 막 싹이 나고 막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야 돼. 그런 사람이 변화되는 거야. 아멘. 이런 땅에 뿌려진 씨앗은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만큼 흙이 깊고 공간이 넓어지면서 수분이 막 많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나가서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다음 해에도, 어느 해에도, 다음 해에도 또 그 다음 해에도 이런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럼 이 좋은 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본문 20절 시작.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아멘. 자, 이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온전히 내어놓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재능,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에 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에 무하심으로? 일하심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30배, 60배, 100배라는 결실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100배의 결실이 아니라 이 말씀을 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 드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게 하십시오. 나의 협박도 좀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도 좀 다스려 주시고 내 생각도 성령님 다스려 주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되 영원히 썩어버리지 않는 생명의 열매가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가서 저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원합니다. 또 원합니다.
예수가 없으면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성도가 만 명, 십만 명에 된들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고서는 이 예배는 아무 의미도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옛날 중동에서는요 돌로 집을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을 짓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모퉁이 돌을 찾는 거예요.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다른 돌들이 연결되어서 결국 집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연결돼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 성도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와, 우리 이게 기적 일어났잖아요. 이게 한편의 영화를 보듯이 울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무슨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이 우리 봉고차, 우리 교회 봉고차 거기에 주님이 핸들을 잡고 앉으셨는데 나를 조수석에 앉혀놓고 그러더니 내려 너도 내려 그래서 내리니까 뒷 봉고차를 쫙 열어놓다 보니까 집토막이 꽉 차있어. 저는 놀랐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의 넥타이 아니 뭐지 이거? 이거 에? 나이타를 들어서 탁 해서 붙이니까 호로로록 탔다. 그 밑에 금벽돌이 다 반짝반짝 빛나는 금벽돌이 있는데 내가 성전 짓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벽돌을 가지고 작은 성전을 지셨어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건물이야말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 옥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그래서 와, 이 교회 꽉 채워주세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 금벽돌 보내주세요. 아멘. 믿음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금벽돌이 돼요. 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는 성도가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이 거하시는 임마누엘 교회가 됩시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 말씀의 씨앗, 은혜의 씨앗, 부흥의 씨앗이 심겨지고 30배, 60배, 100배의 부흥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